지역을 진단하고 승자 측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와 함께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세 번째 경기의 주인공과 양팀의 오더를 공개하고 해설위원 3인방이 실명으로 공개하는 대국별 승자 예측의 결과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난 라운드 패배로 일격을 맞아 나란히 중위권에 머물게 된 두 팀의 대결입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홈앤쇼핑이 펼칠 8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장고 1국에선 퓨처스리거 홍기표와 아직 시즌 첫 승 신고전인 신재익이 만났습니다. 퓨처스리그로 강등됐지만 바둑리그에서의 승률은 오히려 뛰어오른 홍기표 선수. 이번 라운드에서 모처럼의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심재익의 시즌 첫승 재물이 될까요? 이희성 해설위원은 홍기표의 연승을, 목진석 박정상 해설위원은 심재익의 올 시즌 바둑리그 첫승을 예견했습니다. 장고 2국에는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조장이 출전합니다. 원성진 선수, 3라운드부터 80년대생 기사들과의 대결을 거듭하면서 무려 4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번 상대 역시 87년생 이영구 주장입니다. 이영구 주장 역시 최근 2연패로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 상대 전적은 9승 9패로 팽팽하지만 해설위원 3인방은 이영구 주장의 승리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원성진 선수 5연패는 좀 뼈아프지 않을까요? 3국은 최재영과 한태희의 오지명 맞대결입니다. 지명 순위는 낮지만 두 선수, 팀에서의 기여도는 누구보다 높은 상황이죠. 5승 1패의 공격수 최재영과 4승 2패의 끈덕진 수비수 한태희. 해설위원 전원이 최재영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4국은 박정환 주장과 한승주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의외의 일격을 당하며 해점을 하는 박정환 주장. 한승주 선수의 기상천외한 흔들기 작전에 평정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새 해설위원은 박정환이 어렵지 않게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나요? 5국은 전투에 특화된 두 기사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송준 선수와 김영우 선수의 대결인데요. 모처럼 속 시원한 주먹다짐을 구경하게 될까요? 상대 전적 1승 1패의 두 선수. 이번 대결에선 김명훈 선수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해설위원 3인방이 입을 모았습니다. 승부 예측 결과 홈앤쇼핑이 3대2로 승리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장고 1국을 제외한 4경기에서 해설위원 모두가 만장일치의 승부 예측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중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두 팀의 강력한 의지가 맞불로 타오를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제3경기 화성시 코리오와 홈앤쇼핑의 대결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 익스프레스 박지슬이었습니다.